15일 반송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노인그룹 프렌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노인그룹 프렌드는 반송이동지역에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 66명이 10개의 그룹을 만들어 멘토를 중심으로 어르신끼리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래방 가기, 병문안 가기, 밑반찬 나눠주기 등으로 보고회는 한 해 동안 그룹별 활동상에 대한 소감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노인그룹 프렌드 사업을 시작으로 노인들의 이웃관계 형성과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인 분야 인식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